내가 며칠 전에 그 고등학교 친구 저기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나보고 뭐 그냥 여자 아는 사람 뭐 소개시켜줄까? 그런 거예요. 참고로 걔는 유부남의 애아빠예요. 벌써 애아빠가 됐는데 그래서 나보고도 결혼은 뭔가 추천하는 거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아니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래. 무슨 자존심에, 무슨 자신감에서 이런 걸까 하면서. 근데, 아니, 나는, 몰라, 좀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냥 뭐좀잘 되는 사람 있으면 뭐, 그럼 좋긴 하겠지. 근데, 그래서, 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어쨌든 여자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래? 어, 어디 다니는데? 하니까, 그 거기서 걔가 좀 약간 망설이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역사를 전공을 했으니까 좀 소개시켜주기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래요. 걔 왜,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 다니길래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어느 회사를 얘기를 했을까요? 했더니 미쓰비시.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나는 응 아니야 안 만날래 하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 거절했냐면, 자,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고, 전범 행위를 행했던 전범 기업이에요. 전범 기업 다니는 사람을 내가 왜 만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 기업, 그 전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문제지, 그 기업에 다닌다고 다, 그, 몰아가는 거 그건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최소, 그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찾아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일제 전범 기업이다 하면 안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갔다. 약간 뭐 이럴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들어가고 나서 전범 기업이었다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고 그래서 나는 가치관은 그거야. 최소 그 기업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건좀 파악을 하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일단은 뭐그 전에 알았든 나중에 알았든 그렇다 쳐. 어쨌든 그런 그 미쓰비시 뭐 이런 그기뭐 그냥 일본 기업도 아니고 전범 기업이야. 그 전범 기업에 그 다녔다는 것 자체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나는 나 자체가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물론 내가 한국사를 좀그 논문으로 쓴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변에서 좀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래. 아무래도 내가 그런 역사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인 이상, 응? 뭐냐. 그, 역사에 먹칠을 한 기업에 다니는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좀 나는 탐탁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일단은 사진도 안 봤고요. 응? 그 사람이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어쨌든 안 만난다고 했어요. 거절했어. 그 얘기 나 지난밤에 여사친 만났을 때도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그 여사친도 오빠답다 역시 막 이러면서 막 응 돌아가 막 약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참고로 나는 그 어제 그 여사친 만났을 때 그거였어요. 며칠 뒤가 그 여사친 생일인데 생일 선물 미리 줬어요. 생일 선물로 뭐 줬냐면요. 이 100주년 기념 컵. 100주년 기념 배지.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 다이어리 몇개 남아 있었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 그 앨범 그 민국 CD 뭐 그런 거몇개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는 100주년 기념 굿즈 그거 하나씩 갖다 줬어요.
선물로 줬어. 그, 네, 아르마들로님 안녕하세요. 그 100주년 기념 굿즈 몇 개씩 줬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원래는 그 기념 굿즈들을 제가 지태TV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2월부터 유튜브 이용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뭐 물품을 그냥 주거나 뭐 선물 그 뭐냐 그냥 뭐 물품을 지급하는 거나 뭐 이런 이벤트성 행위가 금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 이용 약관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못 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못 뿌리는 김에 그래서 그 여사친한테 한 선물이 한 4개인가가 간 거야. 그래서 컵하고 배지하고 앨범하고 다이어리하고 그 4개가 선물로 간 거야. 그 친구는 복 받은 거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 금지시킨 덕분에.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뵌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고? 아, 맞다. 제가 그냥 지난 주말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송을 좀 쉬었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좀뭐 주말에 이거 약속이 있었던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그냥 뭐 그래서 여사친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여사친도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럼 오빠는 그 뭐냐 그 여자 사람 거절한 거 후회 안 해? 그랬더니 후회 안 해. 응 들어가. 이랬다고.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가치관의 문제인 거야. 여자 사람 만날 때 아니, 전범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길래. 그래서 난 거절을 했지. 일단은 좀그 회사가 어떤지는 알아볼 수는 있었을 거 아니야. 어쨌든 한국 사람으로서 그, 솔직히 그 전범 기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싶겠어? 나 같아도 내가 안 간다. 차라리, 그냥 내가, 응? 쫄쫄 굶더라도 내가 내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정말 전범 기업을 위해서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물며 내 배우자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요, 돈 준다고 하면 갈것 같아. 그래요.